긴 혀로 쪼, 꿀을 빨아서 꿀주머니에 저장. 온몸에 난 잔털에 꽃가루를 묻힌 다음 꿀과 침을 발라 동그랗게 뭉치기. 뒷다리에 착 하고 붙이면 에구 무거워. 몸이 휘청거릴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계절에 가장 바쁜 꿀벌을 보고 계십니다. 달콤한 꿀을 주는 고마운 존재라서? 아니면 특유의 부지런한 이미지 때문에? 인간들한텐 사실상 곤충호감도 최상위권이 아닐까 싶은 이 친구. 그런데 한국에선 이 꿀벌의 공식 지위가 가축이고요. 심지어 꿀벌 사촌격인 D형벌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어류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아니 어쩌다 이렇게 벌들의 족보가 꼬인 건지는 조금 이따 알아보기로 하고 일단 꿀벌 친구들 먼저 만나러 가봤습니다. 저 옷 색깔 같은 건 상관없어요? 강렬하게 뭐 화장품 냄새가 난다던가 옷에 냄새가 난다 이런 게 있으면은 벌들이 싫어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조금은 안심하고 가까이 가보면 뭔진 몰라도 엄청나게 바빠 보이는 꿀벌들. 지금이 한창 아까시꽃이 만발한 시기라서 꿀벌들이 저 멀리 아까시나무를 오가며 열일하는 중이래요. 한번 다녀올 때마다 자기 몸무게에 3분의 1이나 되는 꿀과 꽃가루를 실어오는데 이걸 벌집에 차곡차곡 쌓아두면 우리가 먹는 벌꿀이 되는 거죠. 오! 지금 현재 그냥 꿀맛! 어, 나 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크랩이 꿀 빨러 온 건 아니고요. 최근 들어 꿀벌이 빠르게 사라지면서 사실은 작년부터 뉴스를 뒤덮은 꿀벌 실종 사건 때문에 저희가 양봉 현장에 직접 와본 건데요. 여기서도 저희까지 벌이 다 이렇게 있었어요. 한 400통, 500통이 있었던 자리거든요. 근데 올 봄에는 진짜 200통도 안 됐었어요. 겨울을 지나며 절반 넘게 실종된 꿀벌들.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양봉 농가에서 겪은 일인데 지난 겨울에만 사라진 국내 꿀벌이 놀라지 마세요. 최소 141억 마리에 달한다고 해요. 직격탄을 맞은 건 양봉 농가지만 그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도 밥 먹는 중에 전화가 와서 벌통을 좀 팔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죄송하지만 팔 벌이 없다 이렇게 끊었어요. 제발 벌 한 통만 팔아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곳 바로 과수원과 채소밭입니다. 벌들이 많을 때는 쥐들이 벌을 임대해주면 아니면 팔으면 그 벌을 사서 거기다 넣어가지고 수분 장혹을 한 거예요. 저기 꿀 봤잖아요. 저기 꽃에 지금 꽃가루 물러온 거예요. 지금 저 봐요. 계속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계속 움직이죠. 저렇게 하면 수분 작용을 하는 거예요. 꿀벌 한 마리가 하루에 방문하는 꽃은 수천 송이. 이렇게 식물에 꽃가루를 옮겨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곤충을 화분 매개곤충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벌은 전 세계 100대 작물 중 71종의 수분을 담당하는 진짜 중요한 존재인데요.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선 특히 꿀벌의 역할이 더 크다고 합니다. 여름철에 짓는 과일은 자연에서 벌들이 오고 나비도 오고 파리도 와서 수분 작용을 했는데 봄 채소류 같은 거는 다른 곤충이 하나도 없어요. 추니까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도 나비 아직 안 나왔잖아요. 이럴 때에는 벌밖에 없다 이거지. 벌밖에. 게다가 자연 환경이 변화하면서 야생 곤충들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서요. 한 연구에 따르면 1990년대와 비교해 2000년대 들어 전 세계 야생벌의 종수가 25%나 줄었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수분 활동을 하는 곤충 중 거의 유일하게 인간이 대량으로 사육할 수 있는 꿀벌이 우리에겐 없어서는 안 될 농사 파트너가 된 거죠. 그런데 이런 꿀벌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다면요? 샥샥 인간들이 붓으로 꽃가루를 발라주고요. 이렇게 총으로도 쏴보고요. 드론을 동원해 꽃가루 탄물을 뿌려도 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붓질해서 꿀벌만큼 하루 3천 송이? 어림도 없겠죠. 또 요즘 인건비가 얼마나 비싼데 이런 식으로 가다간 농산물 값이 치솟고 싱싱한 농산물 구하기 어려워지면 국민들 건강도 나빠지겠죠. 아 이거 진짜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는데 혹시 다른 곤충을 키워서 쓸 수는 없을까요? D형벌이라고 사육을 해서 할 수 있는 건 D형벌하고 꿀벌밖에 없는데 그 벌이 문제가 뭐냐 꽃을 다 씹어버려요. D형벌이 가서 이래서 과일을 엉터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예 D형벌의 최고 종은 토마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꿀벌이 기르기 쉽고 일도 잘하고 최고의 농사꾼이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대체 꿀벌이 왜 실종된 건지 다 어디로 간 건지 원인을 찾아서 얼른 해결하고 싶은데 정부에서는 진드기의 일종인 응해를 꿀벌 실종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했지만요. 사실 이거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래요. 꿀벌이 취약한 살충제나 농약, 외래종 말벌의 등장, 영양실조, 병해충, 전자기파, 그리고 기후변화까지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합니다. 뭐 농약이야 사용을 규제하는 방법이 있고 병해충도 약을 개발해 대응할 수 있는데 40년 넘게 양봉을 하면서 정말 크게 체감하는 건 기후변화라고 합니다. 꽃 피는 시기가 첫째 아카시아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남쪽이 5월 초에 갔었어요. 남쪽, 중부, 북부가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약 한 열흘 정도 막 일주일씩. 그래서 꽃의 화기가 근 한 달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반 정도 당겨진 것 같아요. 15일이나 16일 갈까? 꽃이 빨리빨리 피고 빨리빨리 져버리는 거예요. 전국이 동시에 개화를 하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벌들은 남에서 북으로 순서대로 피는 꽃들을 따라 올라가면서 차곡차곡 꿀을 모아야 하는데 점점 남쪽과 북쪽의 꽃 피는 시기가 비슷해지면서 벌이 꿀을 빨 새도 없이 전국의 꽃이 한 번에 반짝 폈다 지니까 벌들의 먹을거리가 줄어들고 있고요. 특히 요즘은 아예 꿀벌들이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후다닥 꽃들이 폈다 줘서 먹을 게 아예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꽃이 너무 빨리 져버리는 것도 문제인데 최근엔 밀원, 그러니까 꿀을 빨 수 있는 식물 자체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해요. 지난 50년간 제주도 두 개 면적만큼이나 사라졌으니까요. 이런 환경 변화 우리만의 일은 아니겠죠. 사실 꿀벌 실종 사태는 2006년 미국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해왔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선 일찌감치 꿀벌 보호를 중요한 과제로 삼았는데요. 아까 꿀벌이 가축으로 분류된다고 했잖아요. 이건 꿀을 생산하는 역할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가축이라고 하면 소나 돼지, 닭 등이 우선되고 벌은 뒷전이 되곤 하다 보니 최근에는 꿀벌을 위해 다양한 부처가 협업해 꿀벌만을 위한 법을 따로 만드는 나라들도 많아지고 있대요. 또 미국에서 D형벌이 어류가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될 수 있는 건 조류, 포유류, 어류, 양서류, 파충류뿐입니다. 곤충은 아예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D형벌은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고 D형벌을 보호하려다 보니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이 가능한 어류의 지위를 부여한 거래요. 실제로 이곳에선 달팽이와 가재를 어류로 분류해 보호한 사례가 있다네요. 아무튼 이렇게 무슨 방법을 써서든 벌을 보호하려고 팔 걷어붙이고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냐? 바로 꿀벌이 찾아올 꽃을 많이 심는 거라고 해요. 벌이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30만 헥타르 정도의 밀원 면적이 필요해요. 근데 현재 산림청이 늘리는 속도대로라면 약 40년 정도가 걸리는 셈입니다.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한 산불을 비롯한 이상기후 현상을 고려한다면 어쩌면 그거보다도 더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작정하고 심어야 한다는 얘긴데 오케이, 그건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우리 집 화단에 꽃을 심는 정도라도 꿀벌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 물론 도움이 되죠. 벌들은 꽃이 피면 찾아가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벌이 좋아하는 꽃을 심을수록 더 좋겠죠. 한 예로 네덜란드에선 2018년부터 버스 정류장 지붕에 정원을 만들기 시작해 지금은 300개가 넘는 꿀벌 정류장이 있는데요. 최근 몇 년간 꿀벌 개체수를 추적한 결과 더 이상 감소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되도록 다양한 식물을 심는 게 중요한데요. 벌이 유독 즐겨 찾는 식물은 국내에 약 250종. 이 식물들마다 꽃 피는 시기가 봄부터 가을까지 다 다르니까 그만큼 꿀벌들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꿀을 얻을 수 있겠죠? 5월 20일은 세계 벌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꽃가루를 옮기는 이 행동만으로 국내에서만 1년에 6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꿀벌. 이런 꿀벌을 위해, 또 우리를 위해 푸르른 자연이 오래오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미각 올다. 진짜 달아, 형. 꿀벌이 왜 아카시 꿀을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이 영상을 제작한 김성인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새로운 크랩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